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두 개의 노래를 춤으로 보여주셨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노래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시그널이 2017년 올해에 나왔고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가 1987년인 30년 전에 나왔던 노래라고 해요. 마침 저희 오근심표도 올해 딱 30살이 되는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정말 딱 이렇게 3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을 맡는 것만큼 좋은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노래를 선택했는지 그만큼 30기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30기에서 모자를 맡고 있는 기타 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맨날 흥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픽사리를 맡고 있는 보컬 이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디스를 맡고 있는 드럼 이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세제기를 맡고 있는 이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조정뱅이를 맡고 있는 권채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아궁을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인성미녀를 맡고 있는 건반이. 안녕하세요. 저는 30기에서 국학생 막내를 맡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30기에서 땀을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30기에서 하연우를 맡고 있는 드럼 김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기에서 이슬을 먹고 있는 30기 진지충 김영진입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왜 달라. 이런 별명인가 궁금한 거 있나요? 이슬 주정뱅이요? 주정뱅이요? 네. 네. 누구요? 세제기! 아, 세제일기가 인기가 제일 많네요. 세제일기씨? 왜? 어떻게 해서 세제일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뱅이씨? 주정뱅이가 됐나요? 아, 제가 술 먹고 꼬다리 좀 많이 굴려가지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동아리에 들어오면서 몇 달에 지났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슬? 이슬을 왜 먹는가? 이 이슬이 그 이슬인가 저 이슬인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슬이 아니라 저 이슬이 맞습니다. 네? 네? 그 생각하시는 참 이슬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됐죠? 누가 시작한 거죠? 이 별명은 지은 친구가 바빠가지고 저희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저번 주에야 저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드디어 확인하고 아 인간이었구나 쟤도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항상 밥을 먹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쟤는 이슬만 먹고 사나 보다 해서 이슬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궁금하신 분 있나요? 아 인성미녀. 아 인성미녀. 네. 인성미녀한테 마이크 좀. 인성미녀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고민이 있네요. 네. 어디가 미녀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인성이요. 네. 자신의 어떤 인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밥을 먹을 때 항상 먼저 계산을 하는 모습. 아 정말 사실만 말해주셔서 정말 당황스러운데 아, 저 해피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민 연습을 하다가 주말에 같이 찜닭집을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 있는 맛있는 찜닭집이 많죠. 거기서 딱 4명이서 먹었는데 27,000원이 나왔나요? 27,000원이 나와서 이제 앞에 다른 분이 제 7,000원이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당당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6,000원이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당황해가지고 응? 가위바위보도 안 했는데 6,000원을 아 내가 가장 적은 숫자를 내겠다 당하게 가족 같아서 하셨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가족 같아서 네? 우리 가족 같은 오분심표 발음 지휘해 주시면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인성 미녀다 잘 알겠습니다. 또 저는 궁금한 친구가 또 하윤호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흰 친구 마이크 좀 친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왜 자신의 별명이 하윤호인가요? 그게 그 오분심표 동아리 분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하영 씨 노래를 자주 불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럼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듣고 싶죠? 듣고 싶죠? 네! 김진수 친구의 하영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그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자신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보컬을 얼마나 잘할 걸 바로 그 오른쪽 보컬이신 것 같은데 들어봐야죠 원래 아 네? 들어봐야죠 보컬이시잖아요 마이크 넘겨주세요 잠시 네, 혹시 예사롭지 않은 외모인데 혹시 오컬인데 나이가 제가 아마 이 동아리에 재수를 안 하고 들어왔었으면 23기였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30기? 아 그래서 30기라는 거 그 나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혹시? 아이린이랑 동갑입니다 아이린 아 아이린 아이린 어머 와 이렇게 반응이 너무 어머 두 사람이서 살아있나 봐 이런 정정하고요 아이린 91년생이죠? 27살에 이제 동아리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또 약간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분신표 신입생으로 이번 공연에 임하는 자세 한 번만 저는 30기가 오분신표 역사에 길이 남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아야 또 여기 좋은 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30기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이유가 또 있겠죠 또 신입생 디렉터님이 이렇게 또 단결도 시켜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신입생 디렉터를 한번 모셔봐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신입생 디렉터를 맡으신 26기 박경현 선배님 한번 모셔볼게요 이번 신입생 디렉터를 맡으시면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신입생분들과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다들 똑같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동아리가 성년이 남아자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걸 해서 이제 애들 막 이렇게 놀래켜 주려고 이제 선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일부러 싸웠는데 그때 제가 제 기억상 한 두 명 정도 운 거 같은데 무서워서 되게 쪄졌죠. 악마.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신입생 이번에 이제 신입생 곡이 굉장히 이 30기랑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선곡을 하는데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랑한 데와 지친 나무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별로 다사다난하진 않았고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곡이 도중에 많이 바뀌고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세션들이 이제 거의 다 배우러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세션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선배들끼리 얘기를 해서 딱 정한 다음에 이거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제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 뭐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뭐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제가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럼 리더십을 또 보여주셨네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한번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네. 선곡도 잘했고 30기의 단합력도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사랑한 데와 지친 아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이요? 마지막으로 신입생들 중에서 가장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던 친구나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빙가 하지마 얘들아 서은이 형 좀 작게 웃어주시면 돼요 12명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사랑스러우셨나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아 전혀요 네 뭐라고요? 가장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던 친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아까도 뭐 7살, 27 형도 있고 아 그쵸 24, 23 20살까지 그냥 여기 나이가 다 많아요 지금 다 뭐 어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 25밖에 안 되는데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줘가지고 조조에게 고맙다 아 이런 훈훈한 대답을 또 주셨네요 훈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 무대인데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